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물이 포도주가 됐던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 말씀에 따라 변화돼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런 모습을 제자들은 보였다고 오늘 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그렇게 따랐던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선포하여라. 예 나오는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을 주인 것 같다.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네. 그 복된 소식은 무엇입니까? 자, 뭐 어떤 걸 얘기하냐면 교리 시간에 배운 것도 좋고요. 내가 느끼는 것도 좋습니다. 한번 자신한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복된 소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답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그 모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아이치! 왜요? 제가 하실 텐지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앞에서 저희 강릉하고 있는 제가 더 부담합니다. 아, 참 갑자기 저도 관심이 하나 떠오르는 게 아까 삼국사도 기도회에서 참 핸드폰 벨소리가 울리더군요. 미사일 시간에 누가 벨소리를 울렸다고 욕할 필요 없어요. 나도 울리는데 남이라고 안 울리겠습니까? 남 욕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아이고 저 사람 예전에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남 얘기하시면 안 돼요. 남의 못된 모습 보고서는 아이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럴 수 있지? 라고 하실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입장이 되면 안 그러라는 법 없어요. 자, TV에서 정치인들이 막 100억, 200억 막 받았다는 뉴스 이렇게 나오면은 에휴 저런 나쁜 놈들 하잖아요. 근데 누가 여러분한테 100억, 200억 갖다 줬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안 걸려. 아무도 몰라. 근데 내가 꿀꺽해도 돼. 아는 것은 하느님과 나뿐이야. 와다하시겠습니까? 아유 하느님 그냥 제가 죄송하니까 반대합시다. 하면서 주실 분들이 있으면 선하신 분들이에요. 그걸 마다한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내 자신의 욕심하고 마주하는 거니까. 그래서 남을 욕할 필요는 있다? 없다. 나도 그 상황이 되면 똑같이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흘러보내야 된다. 이것을 명심하시면서 언제나 기도의 은득 참가해 주십시오. 왜냐면 기도에선 별별 일이 다 있거든요. 신명기도 할 때 참 재밌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와! 신명기도 하다 뒤로 넘어지시고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 거 보면서 저요 저래 저래 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성령의 취업은 난 더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옷을 풀어서 치면 안 됩니다. 절대 그건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다윗도 성령에 취했을 때 온 옷을 벗고 하는 앞에서 미친 과부처럼 춤을 췄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보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 대로 갈 뿐이죠. 그러니까 남이 무엇을 하든 간에 욕을 할 필요가 없다. 나도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 기침소리가 성당에서 끊이지가 않습니다. 황사가 너무 심하니까요. 미세먼지 농도가 높으니까 다들 기관지들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채취 같은 거 그냥 금방 하세요. 특히 목이 간질간질 아우 못 견딜 것 같아요. 콜록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런 소리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럼 우리가 신경 쓸 것은 무엇이죠? 복음 전파. 복음, 복된 소식이 무엇이며 나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며
나는 그것을 어떻게 전할 것이며 그 복음이 나에게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해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 이와 같은 것들에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들은 복음 말씀은 여러분 안에서 무슨 작용을 하게 됩니까? 그냥 들었는데요? 그러고 마시겠습니까? 이 말씀 안에서 아까 요약을 했다시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복음을 선포하여라 하는 것이 내 안에 다가왔죠. 그 말씀을 듣고 있으면은 아 나도 복음을 선포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순위 좀 꼬셔볼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아니면은 아유 우리 믿지 않는 냉담하고는 내 남편도 생각나기도 하고 아유 냉담하고 있는 자녀 녀석들도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예수님의 복음을 성당으로 이끌면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게 복음을 선포하라 라고 하는 여기 하울링합니다. 예, 복음을 선포하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이고 작용들입니다. 즉 그 말씀을 따라보자 내가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이렇게 우선순위라든가 행동 방침을 이렇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부터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도 복음을 선포해야지. 예수님을 전해야지. 예수님을 전하는 게 기쁨이니까. 왜요? 그게 왜 기쁨이 돼요? 그게 나한테 왜 기쁨이 됩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큰 중대한 이유가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럼 영원한 생명은 무엇입니까? 끝나지 않는 생명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게 왜 우리한테 기쁨입니까? 불로 불사됐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진시황이 진심으로 바랬던 것이기도 하지요. 불로 불사. 그래서 죽기 싫어서 별별약을 다 해먹었대요. 진시황은요. 그 다음에 자신의 왕릉을 얼마나 화려하게 꾸몄는지 아시죠? 그 흙으로 만든 도자기를 그 뜻이 흙을 구워서 만든 흙인형들을 엄청나게 세우는 정도로 그거는 그의 불로 불사를 진심으로 자기가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살아갈 것이라고 할 것을 바랬습니다. 이런 것, 진시황이 바랬던 불로 불사가 영원한 생명입니까? 진시황이 바랬던 것은 이 세상 삶과 권력의 연장입니다. 끝나지 않게 되는 것을 바란 거죠. 하지만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복음에서 얘기하는 영원한 생명은 이 지상 삶의 모든 굴레를 벗어나서 천상의 삶을 영위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초월하는 거긴 한데요. 그렇다고 이 세상 모든 것, 내 안에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다 이렇게 의미였다는 뜻은 아닙니다. 도인처럼 이렇게 속세를 떠나서 살아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 안에서부터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생명이 내 영혼 안에서 움틀 수 있도록 그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죄에서부터의 구원을 뜻합니다. 죄는 죽음을 불러옵니다. 죄 지은 사람의 단지하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이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작은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은 야단을 치지요. 나와 이렇게밖에 못했어. 너 고쳐. 끝. 그 사람이 같은 죄를 또 졌어요. 고치라 그랬지. 왜 고쳤어? 근데 또 줬어요. 야 너는 말로 안 산다니까 지금 너한테 맞자. 그렇죠? 그렇게 합니다. 자녀들 그렇게 키우셨잖아요. 자 그렇게 몇 대 맞았는데 안 고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더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구합니다. 와, 남편이 될 수도 있고요. 경찰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구한테 도움을 요구합니다. 그런데도 또 안 고치고 또 치면 어떻게 합니까?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걔가 뭘 하든 간에 상관없다는 식으로 아예 벽을 싸서 넌 죽은 사람과 똑같다 라고 하면서 아예 딱 끊어버리죠. 그렇게 자본주의가 점차점차 계속되면 어디로 간다고요? 죽음으로 갑니다. 그러기에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사도들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인간이 죄를 저질러서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인간이 지은 죄를 이래서 당연히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결과인 죽음. 이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죄가 죽음을 가져다 줬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그 죄를 씻고 새로운 생명으로 다른 사람으로 다시 의인으로 탄생하고 새로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은총이며 이와 같은 것이 영원한 생명으로서 천상에서의 삶으로서 복음이 된다는 것이고 이를 우리는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웃에게 내 옆에 사람에게 나 자신에게 선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구원을 받으신 복음의 기쁜 소식을 받으신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이웃에게 여러분 자신한테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를 전하십시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에게 참 마음 아픈 말을 했어요.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하면서부터 갔든가 아니면 나도 싫어 라고 하는 식의 참 가슴에 아픈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럼 그가 지은 죄로 그가 한 못된 말로 인한 결과로 그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고 죽음에 처해야 되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기에 그를 다시 한번 용서했습니다. 그에게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 하느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 기쁨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내가 그에게 네, 너가 나의 못된 말을 해줬지만 그런 너를 나는 변화시키기 위해서 아니 그런 너의 말로 인해서 상처받은 내가 그 죄를 딛고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나는 너를 용서하겠어 라고 마음먹고 실천하는 것 바로 이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복음의 말씀의 가장 주요 골자래 그대로 삶 안에서 실천하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복음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복음 선포하시겠습니까? 네. 용서하시겠습니까? 네. 자, 여러분의 시어머니를 용서하시겠습니까? 네. 내 목소리가 줄어드십니까? 네? 아, 다 시어머니였네요? 그렇네. 아, 절반은 시어머니고 절반은 며느리네요. 자, 그럼 여러분의 며느리를 용서하겠습니까? 네. 아이고, 목소리가 커졌네. 자, 여러분에게 상처 준 남편이나 부인은 용서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곁에 없는 것만 같이 느껴지는 하느님을 용서하시겠습니까? 네. 목소리가 또 작아지네요. 그건 모르겠다는 건가요? 하느님 내 옆에 계시는데 아유 지금 무슨 소리냐 왜 그러십니까 삶 안에서 고통을 겪을 때마다 내가 하느님 원망한 적 없습니까 제가 이를 더 이렇게 한 번 더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청년 성년기도회에서 청년들을 지도하다 보면 많이 겪습니다 얼마만큼 청년들이 하느님을 원망했는지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바뀌지 않는 현실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면서 하느님이 나를 버리셨다 자기들도 모르게 얘기하고 있더군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 그들이 변합니다. 마음을 열고 기쁨을 얻고 새로우시더군요. 그렇게
그게 바로 청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얘기도 됩니다. 하느님께서 살아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는지 나도 모르게 하느님 원망했던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럴 때 그래서 나도 모르게 죽어있는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하느님을 용서하실 수 있으십니까? 네. 용서가 안 되실 때도 하이보고자 노력하십시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테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령 가족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선포할지 우리는 언제나 생각하고 또한 실천 옮기려고 노력하며 살아가십니다. 근데 그것을 하시기 전에 앞서서 복음이 무슨 뜻인지 한 번 더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복음의 의미를 내 자신한테 명확하게 밝혀주지 않으면요, 우리가 전하는 게 그 복음이,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이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종교 집회에 나오십시오. 가톨릭의 믿음은 좋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종교라고 하는 액세서리를 달아주는 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뜻을 기억하시면서 그것을 삶 안에서 실천하고 이로써 복음 선포를 해나가십시오.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다는 그 기쁨을 이웃과 여러분 자신에게 전하며 사시길 빕니다. 아멘. 자, 이제 박수를 한번 시작. 제가 왜 지나갔는지 아시겠죠? 네. 자, 이제 강론 시도한 거 잘 들으셨으니까요. 일어나셔서 이제 우리 다 함께 하느님 그분을 찬미 찬양하면서 다시 이사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